몰라서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이색적인 맛과 식감의 향연으로 식객들을 유혹한다. 유후! 방금 맛집반 특수부위 시대. 오늘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서울시 마포구의 닭고기 특수부위 전문점.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일반 닭고기와 뭐가 다른 건지 도통 알 수 없지만 여기저기 먹방 산미경에 빠진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때 여보 지금 뭐 시키신 거예요? 아 여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따 보세요. 특별한 방법으로 주문한 기가 막힌 맛의 주인공 등장이요. 근데 이거 저기 닭고기 맞아요? 이게 무슨 고기예요? 아! 갑자기 목을 내때리세요. 이게 목살이에요. 달게 목살이라고요? 살이 없어 먹기 힘든 닭목살. 근데 이건 우리가 아는 닭목살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 이게 닭목살인데 어디 가서 이런 거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니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별미예요. 그래서 주방으로 가보는데 사장님 여기서 파는 고기가 닭목이 맞아요? 생선 부위라 놀라셨죠? 여기서 파는 고기가 닭목 맞습니다. 이곳에서 파는 닭목살은 달걀 목부터 척추 윗부분까지의 살을 발라낸 것으로 우리가 아는 닭목보다는 살이 두꺼운 것이 특징. 너 생각보다 살이 많구나. 그렇다면 뼈를 제거한 닭목살의 무게는 에게게게게게게 18g. 닭 한 마리가 약 1.3kg이니까 닭목살 귀한 특수부위 맞네요. 닭목살은 꼬들꼬들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일품인 그런 부위입니다. 여기에 취향별로 즐기는 소스도 있다. 간장 소스는 양파와 파를 다져주고 다진 채소의 절반 정도만 넣고 볶아주는데 맛의 깊이랑 이제 맛의 풍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야채를 반 정도 볶아줍니다. 그리고 비법 간장 소스에 채소를 넣은 뒤 12시간 동안 재워두면 간장 소스 만들기 끝! 여기에 고기 양념으로는 빠질 수 없는 고추장 소스도 만들어 보는데 배랑 사과랑 양파랑 같이 갈아서 저희 비법 소스에 넣어가지고 저어주면 저희 양념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고추장 소스 만들기도 끝! 이제 발효된 소스에 닭목살을 넣고 잘 스며들도록 요리조리 버무려주면 취향대로 즐기는 닭목살 완성! 어우 맛있겠다! 짭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간장 닭목살. 술안주의 끝판왕 매콤달콤하고도 깔끔한 맛이 일품인 고추장 닭목살. 자, 닭목살의 화려한 변신 앞에 어우 바빠 손과 입의 분주함이 폭발. 맛이 어때요? 정말 유연하고요. 맛이 기가 막혀. 닭목에 살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살도 많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무기가 더 남았습니다. 담백한 닭목살에 부드러움을 더해줄 치즈 퐁듀. 쭉쭉 늘어나는 치즈의 비주얼. 한 번 먹으면 다시 찾는 맛의 신세계. 치즈 찍어 먹으니까 매운 것도 좀 덜하고 부드럽고 고소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사장님이 추천하는 특수 부위. 이건 무슨 부위예요? 이건 저희가 팔고 있는 특수 부위 중 한 가지인데 닭 어깨살이라고 합니다. 닭 목살에 이어서 닭 어깨살까지? 닭 어깨살은 날개와 몸통 사이에 있는 이 부위인데 굉장히 담백한 맛이 일품인 그런 부위입니다. 정말 딱 한 점 나오네. 이건 양쪽으로 두 점 나오는데 닭 목살과 마찬가지로 초특수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닭 어깨살. 너의 몸무게는 얼마이더냐? 응? 10g? 특수부위 맞네, 맞아! 닭 어깨살이 등장하자 박수가 절로 나오고 소중한 특수부위 고기 한 점 한 점 불판 위에 올려주고 이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예쁘게 상추에 싸서 한 입. 아, 맛이 어때요? 잘 안 나오는 부위여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살짝 녹는 느낌 나요. 특수 부위를 먹으니까 좀 특별해진 느낌이에요. 특별한 닭고기
먹어보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특수부위 맛집.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이 뜨거운 취재 열기, 그 이유가 궁금한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엄청난 게 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응? 엄청난 게 온다고요? 장정 3명이 겨우 들고 오는 정체불명의 물체. 아니, 세상 저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가 이거 왜 여기서 나와? 거대한 체구 자랑하는 생선의 정체는? 지중해에서 온 참다랑어입니다. 참치 중에서도 최고급이라는 참다랑어는 지방 함량이 높고 육질이 단단하며 살점이 두툼해 씹는 맛이 일품이라고. 진짜 큰데요? 저 한번 옆에 누워볼게요. 180cm 자부하는 담당 PD와 비교해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는 거대 참치. 줄자로 정확하게 재보는데 허디보지 않 길이만 무리요. 160cm. 길이가 160c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한 70kg 정도 나가요. 망치질 한 번에 시선 집중. 본격적인 해체 작업 돌입. 몸통을 분리하는데 정교한 해체 작업을 통해 드러낸 부위는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맛이 일품인 참치에서 가장 비싸다는 뱃살. 다음으로 갈빗대를 깔끔하게 뜯어내고 등장하는 것은 참치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등살. 어우, 이것도 맛있겠다. 허나 이게 다가 아니죠. 오늘 소개할 특수 부위는 머리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특수 부위 중에 특수 부위 참치 머리살. 오, 이게 제 머리보다 크겠는데요? 두 개 많았죠, 머리 하나가. 접시 하나. 오, 제 머리보다 큽니다, 머리보다. 참치머리 해체 시작! 특수 부위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다는 이 부위의 정체는? 이 부위가 콧등살입니다. 콧등에도 살이 있어요? 콧등살은 전복처럼 쫄깃쫄깃해요. 날로 드시기는 힘들고 데치거나 구우면 괜찮고요. 날로 드실 때는 아주 얇게요. 머리카락처럼 얇게 해야지 씹는 맛이 더 괜찮아요. 콧살입니다. 잘 발라낸 콧등살의 무게는 고작 50g? 아니, 저기요, 70kg의 참치 한 마리에서 50g은 너무하잖아요. 콧등살 다음으로 등장할 특수 부위, 그 주인공은? 이쪽이 볼살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곳이 바로 참치 볼살. 볼살 중에서도 가장 쫄깃한 식감이 좋은 부위입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 인기 만점이라는 볼살. 다음으로 소개할 특수 부위는? 아니, 저 거기도 먹어요? 이쪽이 머리 두육살입니다. 정수리에 붙어있어 정수리살이라고도 불리는 두육. 자르면 소고기 마블링과 같은 면이 보이는 게 특징. 두육살이 등살로 툭 내려가는 부위 쪽이에요. 등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두육살을 좋아하세요. 드디어 등장하는 마지막 특수 부위 주자. 다른 부위와는 달리 색부터 남다른 고운 자켓. 허허, 너의 정체를 밝히리었다. 여기가 아가미살입니다. 머리에서 가장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는 아가미살. 색부터 식감까지 육회와 비슷해 인기가 많은 부위라고? 고기가 소고기 같네요. 그렇죠. 머리살은 대부분 다 소고기랑 비슷해가지고요. 식감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해요. 예쁘게 손질한 뒤 쟁반 위에 아가미살과 볼살, 그리고 두육과 콧등살 올리고 데코레이션도 잊지 말고요. 탐스러운 비주얼, 진정한 어두육미, 참치머리 한 접시 완성이요. 어떻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 엄청난 환영을 받는 참치머리. 내려놓기 무섭게 먹기 시작하는데 양이 적어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특수부위 먹방. 양은 적지만 맛은 최고예요. 와, 진짜 최고야. 제가 이맛 때문에 이 집에 단골이 됩니다. 쫀득하면서 겁나게 고소해요. 이거는 살살 녹아서 한두 끝도 없이 먹게 돼요. 정말 부드러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특수 부위의 세계. 참치 특수 부위 꼭 먹어보세요.
같은 고기라도 부위에 따라 이색적인 식감과 새로운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사실. 특별한 고기 맛의 세계로 오늘 당장 떠나보세요.